어느 작은 외딴 섬 이곳에 삶의 희망을 잃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헹크. 그렇게 끝을 맺으려는 순간 바다에 떠밀려온 어떤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시체였죠. 그런데 그때 That's really funny. Maybe, just maybe there was a reason that you. 그저 노폐물만 배출하는 시체를 보고 다시 자살을 시도하려는 순간, 갑자기 시체가 모터를 단 것 마냥 마구 방귀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헹크. 그것은 방귀를 이용해 시체를 보트처럼 타고 탈출하는 방법이었죠. 부스터 발동. 가자! 시간이 한참 지나고 헹크는 그렇게 무인도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My name is Hank. Stop death. Man, save me from the brink of death. Repelled by us. 하지만 이곳에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았고 배터리는 10%만 남은 상황. 육지로 왔지만 직접 숲속을 지나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시체를 버려두고 갈 수 없던 헹크는 시체와 함께 이동하기로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한 헹크는 일단 쓸만한 물건이 있는지 쓰레기를 뒤지기까지 하죠. 갑작스런 폭우로 동굴 속에서 비를 피합니다. I'm fucking crazy. 다음 날 시체를 두고 떠나려던 그 순간 시체는 갑자기 물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정수까지 완벽하게 된 깨끗한 물이었죠. 계속해서 배를 누르자 공기 소리인지 시체는 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s that your name? Hi, Manny. I'm Hank. Come on, talk to me, buddy. Manny, how do you expect anyone to want to talk to you if you sound retarded? 하지만 그저 공기 소리라 생각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Okay, buddy. Why did you hit me? I thought you were dead. Am I dead? Hey, what is that? Oh. That, no, that... 헹크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매니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매니는 헹크가 가지고 있던 성인 잡지를 보게 되는데 well, her name might have been around the street and whisking her off her feet. 죽었던 매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소중이까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닌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이었죠. 매니의 나침반을 이용해 이동하던 도중 짐승의 똥을 밟은 헹크. 그런데 그곳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So what? Everything poop. 둘은 짐승 소리에 놀라 떨어지고 매니는 헹크의 핸드폰 속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A phone. Phone is beautiful. 핸드폰 속 여자에게 반응을 하려고 하자 급히 막는데 No, what is mine? 매니는 핸드폰 속 여자를 자기가 알 수도 있다며
행크에게 여장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Maybe you could dress up. It's like you said, love is bringing me back to life. 가발은 어떻게 만든 건지 여장을 하고 나타난 행크. You look beautiful. Think I look beautiful? 아름답다는 말에 제대로 된 상황극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행크가 준비한 상황은 버스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How about if I put my penis in you? 진도가 많이 빠른 매니. What about if I just did the tip? Like just the very beginning. Okay, Manny. 하지만 세상에 대해 아직 모르는 매니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어려웠고 행크는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Books, they listen to music. They haven't been forgotten, I don't. Oh my god. 막상 상황이 다가오자 다가가기 두려워진 매니. She's too beautiful. I can't talk to her now. What if I say something stupid? My boss can see as well. 그 모습이 꼭 자신의 모습 같았던 행크는 매니에게 용기를 줍니다. So what are you listening to? It's a song I wrote for you. 결국 매니는 이름을 기억해내게 되고 That's her name. 두려움과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매니의 손끝으로 불을 피워 팝콘도 튀기고 영화도 보고 매니는 점점 더 다용도로 진화하고 있었죠. 그렇게 친해진 두 사람 매니에게 유대감을 느낀 행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When I get back home, I'm gonna show Sarah how much I care about her every single day, and then she can ride my gas to wherever she wants to go. That's the.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생일 축하 메시지와 세라의 인스타를 본 행크는 매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죠. Manny, I have something amazing to show you, but.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first. Hank, I have something to say no. to you too. I need to go first. This is my phone, Manny, not yours. And Sarah is a girl I saw on the bus every day. 그런데 그때 나타난 야생곰 한 마리. Sarah. Oh. 위협을 느낀 행크는 매니의 방귀를 이용해 이곳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진실을 알게 된 매니는 슬픔에 빠지고 I don't know. Is this crying? I don't like it. 행크는 나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Oh. No. 모든 걸 체념한 행크는 매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Because someday some of your shit is gonna meet up with some of my shit. Nice. Everyone's shit mixing. You're disgusting. 그때 매니가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행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매니. 곰을 쫓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정신이 든 행크. 눈을 떠보니 매니의 도움으로 세라의 집 뒷마당까지 와 있었죠. 세라 앞에 서기 두려워 돌아가려는 행크. 이를 막는 매니. 둘은 몸싸움을 벌이는데 과연 행크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매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화 스위스 아미맨이었습니다. 영화 스위스 아미맨은 2016년에 개최한 썬데스 영화제에서 런닝타임 내내 계속되는 방구 소리에 모멸감을 느낀 몇몇 관객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끝까지 본 관객들은 그와 반대로 극찬을 했었다고 하죠. 영화가 겉으로 보면 단순히 오락성 재미만을 추구하는 B급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중 초반 배경이 무인도인 것만 보아도 무인도의 설정은 행크의 절망적인 내면을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B
기급스러운 마이너한 상징물로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장면과 뜬금없이 던지는 매니의 대사, 병맛스러운 설정이 저의 취향을 저격해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시체 연기도 정말 좋았고요. 오케이, 버디.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이기에 병맛 영화, 독특한 영화를 찾으시는 비위가 좋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캐릭터와 생각보다 놀라웠던 그들의 스토리, 더럽지만 사랑스러운 영화. 지금까지 스위스 아미맨이었습니다.